수년째 빵을 구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소문을 듣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민 주민들도 있습니다. 기자가 만난 사람들, 오늘 이 시간에는 송파구 다우리 또래울 최돈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확히 세 번째 만남이네요. 네네. 사실은 취재를 통해 이 장소를 알게 됐는데 이 공간, 그리고 또 대표님에 대한 재미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. 아, 네. 언뜻 보면 카페 같기도 하고 빵집 같기도 하고 도서관 같기도 한 이 장소, 어떤 곳인가요? 다 되는데요. 카페도 되고요, 도서관도 되고, 빵집도 되니까 가끔 사람들이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요. 그리고 도서관처럼 책도 있고, 또 일주일에 두 번씩 빵도 풉니다. 사랑빵인가요? 그렇죠. 사랑빵인가요?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사랑빵을 굽고 있어요. 커피 한잔 드릴까요? 아, 좋죠. 아, 네. 자, 커피 한잔 드세요. 고맙습니다. 아주 맛있는 커피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예. 좋은데요? 커피만 맛있어요. 빵을 구워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. 네. 좀 시작하게 된 배경이 좀 있나요? 있죠. 네. 어떤? 한 8년 전인가에 제가 취미로 빵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같이 빵을 배우는 분들이 그냥 빵 배우는 걸 끝내지 말고 우리 좋은 것을 좀 이웃에 나눠주면 어떨까 해서 그때 만든 단체가 동아리 정도였죠. 빵 하나 사랑 하나라는 게 한 8명. 빵 하나 사랑 하나. 예. 네, 이런 단체 동아리 뭐 이렇게 시작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공간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어떤 내용인가요? 그랬죠. 네. 그때 빵이라는 거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 기계가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설비라는 게 워낙 고가라다 보니까 빌려주는 데도 없고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, 그래서 뭐 서울은 없지만 경기도 인근에 있는 빵 한 곳, 뭐 여성문화회관 뭐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빵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굽기 시작했죠.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웠어요. 그러면 이제 여성문화회관 뭐 빈 시간 이렇게 그렇죠. 하신 거예요? 네,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이 전부 수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. 가끔 가다 보면 비는 시간이 있으면 뭐 토요일이든 어느 때 그때 찾아가서 그 시간에 빵을 구워서 그때 한 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죠. 지금은 이제 빵 봉사하는 회원들이 꽤 많아졌잖아요. 많아졌죠. 어떻게 그렇게 다들 들어오신 거예요? 어떤 얘기를 듣고? 빵 냄새 맡아서 들어온 건 아닐까요? 그건 아니고요. 빵을 이제 굽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냄새도 나고 구운 냄새가 향긋하니까 올라오시고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는 분들 계시고, 그러다가 저희들이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지역 분들하고 같이 구워볼까 하다가 서울시나 송파구에 보면 뭐 이웃 만들기 사업, 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럼 그런 거를 저희가 사업 제안을 했죠. 비용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 10번에 15번 구울 수 있는 기회가 줘요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모이신 분들이 제가 한 6개월 동안 빵을 가르치고 그분들 중에 이제 취지와 목적이 같이 공유하실 분들은 같이 빵을 굽기 시작한 겁니다. 일주일에 이틀, 화요일, 목요일 굽는 걸로 그렇죠. 알고 있고 네. 한 번 굽는데 한 3, 400개씩 나오는 네, 걸로 알고 네, 있는데 네, 그렇게 나오죠. 생각해보면 재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? 재료비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냅니다. 저희들은 빵 굽는 분들이 이제 돈 회비까지 거두셔서 모으시고요. 또 후원 그룹이 있습니다. 작게는 한 5,000원부터 한 2만원까지 내시는 분들 합쳐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런 걸 충당하고 있습니다. 물론 간혹 이제 뭐 계란도 좀 뭐 한 판 사다 주신 분들도 계시고 설탕도 한 포대 뭐 그런 것도 우유 뭐 이런 거 가끔 각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. 그렇게 만들어진 빵 어디로 이렇게 전달이 되나요? 빵은 송파구에 있는 관내에 한 10개 기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. 지역아동센터 한 4군데에 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장애우 공동체 작업장 한 군데, 그 다음에 청소년 그룹홈이라고 한 3군데, 뭐 비정기적으로 갖다 주는 곳, 뭐 이런 곳에 한 10군데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. 많이들 좋아하세요? 좋아하죠.
빵을 가지고 가면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빵이 좋아 시작한 일인데 지금은 함께한 회원들의 변치 않은 열정에 오히려 감동을 받는다. 대표님이 어딘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. 대충 의미를 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? 감동을 받죠. 왜냐하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몇 년간 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의 그걸 보면서 감동을 안 받으면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그분들의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혹 제가 가끔은 딴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지금 한 9년? 9년 네, 정도 빵공사를 하신 거잖아요. 네.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게 감동스러웠던 경우라든지 좀 이런 경우는 조금 보람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케이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몇 년 전인가 루디아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. 지금 이사 가셨는데요. 네. 송파구에 그 시각장애인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 있었습니다. 그곳에 한 주에 한 40개씩 갖다 주셨는데 그날 좀 제가 힘들었어요. 많이 힘들고 좀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가 들어갔다 나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. 아, 젊은 양만 힘내. 그래서 제가 지금도 빵을 갖다 주면서 늘 힘들 때마다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신 건가요? 아세요. 제가 오는 발걸음을 아시고 아 오셨냐 그러고 아세요. 놀랍니다 저도요.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봉사활동 하는 거 가족분들은 좋아하세요? 물어본 적은 없죠. 그런데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가끔 아이들이 자기도 요리를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왜 배우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본다고 가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아내도 작년에 채직을 한 이후에 같이 지금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같이 하고 네. 계시는 거예요? 네. 좋습니다.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빵봉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. 빵봉사는 저는 즐거운 놀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놀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놀아봐야죠.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